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연약한 존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첫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눈을 뜨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가야 될 길이 멀거든요. 신기한 것은 이 믿음이 계속 새로운 믿음을 향해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징검다리와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믿음이 자란다는 뜻입니다. 기드온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미디안에서 구할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그는 이것이 자기 능력밖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과연 승산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양털 뭉치를 가지고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양털 뭉치가 밤이 지나면 축축이 젖어있게 하시고 그 주변은 뽀송뽀송 말라있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양털 뭉치에 밤새 내리는 이슬이 젖어있는 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입니다. 그 주변이 말라있다고 해도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하소서. 근데 그게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 뜻 맞아. 근데 왠지 불안하죠. 왜 불안할까요?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불안할까요? 그냥 인간의 경험으로도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운이 맞은 건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기드온은 그래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양털 뭉치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죠. 엉뚱하게 구합니다. 밤새 동안 이 이슬이 비처럼 내리는 이 타작마당에서 이 양털 뭉치에 뽀송뽀송하게 마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믿음은 시간과 생명 질서의 상식을 넘어서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두드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에는 첫 번째 양털 뭉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식인지 경험인지 운명인지 팔자인지 모를. 그러나 대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라 하십니다. 중력의 법칙을 넘어서라 하십니다. 생각의 상식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양털 뭉치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몰아세우는 믿음의 성장을 기뻐하십니다. 비밀 하나 누설할까요? 인생의 악순환이란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의 악순환과 같습니다. 평온할 때 하나님부터 멀어지더니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향해 부르짖고 그 구원 받으니까 잠시 평안하더니 또 다음 하나님과 멀어지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악순환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악순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상식의 순환입니다. 부유할 때는 방만하고 게으르지만 빈곤할 때는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습입니다. 평온할 때는 하나님에게서 멀고 환난 날에는 부르짖고, 이 악순환의 미로를 깨트리는 열쇠는 뭐냐면 우리가 그 두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메마른 양털 뭉치. 또 하나의 비밀이 있다면요, 세상과 구별된 믿음은 즉각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기드온의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의 약함은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시는데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해골 골짜기의 해골들이 주의 군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저를 캐스팅한 것에 대해서 한때 자존감을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미련한 저를 선택하고 후회하시죠? 잘못 생각하신 것 같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보리떡 한 덩이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구원의 도구가 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약함 중에 강하게 하소서. 즉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양털 뭉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견고한 진을 파하소서. 우리의 기도입니다.